다음에는 맛집 탐방 이런 거 안 돼요? 아 맞아요. 아케이드 끝나니까 이제 또 우리 뭐 해볼까, 어떤 컨텐츠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플리마켓 막 저희가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건데 태연이가 뭐 요리 잘해, 떡볶이를 만들어. 너무 좋아요. 나는 만약에 악세사리를 만들어, 팀을 나눠. 나 마카롱 만들고 홍보를 해서 파는 거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팀이 이겨서 위조한 이름을 기부를 하는 거야. 너무 좋아요. 완벽해. 그럼 홍보도 하고 우리가 뭐 물건도 팔고 물건도 같이 만들고 단체 이름을 이름으로 기부도 하면 같이 그런 거 해보면 진짜 좋겠다. 있어 하나 우주? 근데 저희 손재주가 없는 거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언니가 우리 팀으로 가셔서 한번 써주시면 돼요. 좋아요. 완전 불능감인 것 같아요. 역시 언니들. 저는 요리 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베이킹, 베이킹 해보고 싶어요. 빵 만들어서. 저희끼리 실드콘 만들어서 재밌겠다. 연기 이런 저희 아이즈원 캐스 이런 거 해가지고 재밌겠다. 테라지에 좀 만들어서 막 1월 2월 저 그런 거 되고 싶어. 이제 또 어렸을 때 해봤던 거 다시 추억해서 막 우유짜기, 우유짜기 말타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치즈 만들기 그거 해보겠어요. 어릴 때 우유짜기 어릴 때 이렇게 물어가잖아요. 마지막이니까 저희 소원 뭐 적었는지 얘기해도 되나? 저 예나언니랑 번지점프 하려고 했었는데. 아! 뭔 소리야 진짜! 저 레더 스포츠 하고 싶어요. 그 바나나 버츠랑 제가 언젠가 예나언니랑 번지점프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다 같이 잠실 가서 다 같이 아이돌 12명 스킨스쿠버 자격증 받을까? 약간 그 도전? Okay, 마치기 어렵다. 마지막. 이거 아주 조금만 넣을 거야. 우와. 섞이는 게 보여요? 응. 너 뭐 넣었어, 유리야? 제가 많이 했어. 아, 근데 엄청 조금씩 넣었어요. 너무 고민이 돼서 다 좋았어. 몇 가지 넣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일곱 개? 희정 많이 넣었어. 여섯 개. 나도 여섯 개. 언니는요? 다섯 개. 네. 어, 나 코코 뭔가 시원하다. 뭐 때문에 그렇지? 아, 네. 진짜? 아, 그렇죠. 나코랑 나랑 비슷한데, 나코가 조금 더 달아. 유리는 꽃향기 많이 난다. 그러게요. 채연씨. 채연. 어, 페냄새가. 페냄새 많이 나. 사실 은은한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시원한 그런 향을 되게 좋아해서. 제일 좋은 거는 머스크. 뭐였어? 저도 저도 맞아. 저는 페어가 두 번째로 좋았어. 달달한 달달해. 냄새 바닐라 냄새 많이 나. 좋아서. 맨 처음에는 바닐라가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마스크가 제일 좋아. 와 유리 자스민 냄새가. 이번에 자스민 꽃향기 많이 나. 로즈도 자스민처럼 많이 넣었는데. 자스민 향이 많이 나가지고. 너무 다른 느낌. 달달하고 시원한 느낌? 딱 그 느낌이 나네. 내 향수에 달달한 느낌이 나요. 제가 맨 처음에 미션 하나드렸는데 이름 정한 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피터첸입니다. 피터가 사실 제 팬분들께서 지어주신 별명이거든요. 깃털이라는 뜻인데 그거랑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불러줬던 별명을 붙인 거예요. 첸 아니면 뭐 채채 이렇게 생각하다가 피터첸 하면 약간 피터팬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네, 저는 스위터미. 누가 지어줬어요? 어, 재현 언니예요. 원래 뭔가 스위트월드?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현 언니가 너무 센스 좋아서 스위터미에 바뀌었어요. 스위트월드 괜찮은데? 스위터미가 장이에요. 저는 조스미. 제 성이 존데 이 향수에서 꽃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합쳐서 조스미로 했어요. 저는 스카이캔디. 오, 귀엽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채연 언니가 너무 센스 좋아서. 오늘의 장면, 센스를. 네. 일단 향수 선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직접 이렇게 만드니까 훨씬 더 뭔가 애정이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멤버들한테도
좀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향수는 많이 써요. 평소에 향수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 직접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와, 네. 오, 진짜 잘한다. 저는 이렇게 향수를 써보기만 하고 저도 만든 건 처음이라가지고 뭔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향수도 누군가가 이렇게 열심히 심려해서 이렇게 만든 향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향수를 만드는 게 처음이라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향수는 아마 세상에서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맞아.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만 들고 가기에는 우리 멤버들한테 조금 미안하잖아요. 은비 언니 덕분에 이렇게 우리 좋은 방송을 했으니까 이제 은비 언니를 비롯한 나머지 멤버들의 향수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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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하겠다, 그치? 그치, 나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하고 생각 못 하는데, 바닐라? 내가 원래 평소에 이런 느낌이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이미지가. 그렇네. 역시 약간 그 호랑이 있네. 연고 같은 그 약간 그 냄새. 응. 그럼 만들어 봅시다. 갑시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아까 향수 만들었어요? 향수! 어땠어요? 저희 이거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이거 맞아요,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 야, 선생님이야, 그 얘기 해볼게. 진짜야? 제가 만든 거. 내가 누가 만들었어? 우리 향수팀이 잠깐 일어나 볼까요? 아 진짜요? 우와. 고마워요. 잘 쓸게요. 대박이다. 근데 맡아보고 싶다. 고마워. 대박이다. 제가 향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향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잘 쓸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먹방팀은 저희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이거야. 이거야. 기다리느라 그런 거였어요. 언니 기다리느라 그런 거였어요.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질문이에요. 질문이요? 이거 먹으면서 할까요? 그럴까요? 잘 먹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감사합니다. 한 명씩 질문이 다른데 질문 해볼게요. 네. 나코 씨,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카페 투어. 오! 어때요?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저는 역시 은비 언니. 옆에 있는 사쿠라가 지금 화내고 있어요. 그렇게 나코가 좋아해요? 응. 저는 멤버 개인마다 약간 자유시간을 갖는 거죠. 가장 뭐 할 거예요? 부산에 가서 바닷길을 걷겠어요. 아니면 막 아케이드 조율이 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것들 12명을 공유시키는 거야. 뭐 아케이드 권은 비편 하면 언니가 하고 싶은 거 12명이랑 같이 하고. 그럼 12화네, 12화. 사쿠라님 뭐 하고 싶어요? VR 게임. 그때 쿠라랑 둘이 봤던 게 진짜 재밌었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스킵 스코어 나오고, 페라글라이드 나오고, 플리마켓도 나오고. 뭐야, 플리마켓 나왔어? 완전 좋다. 오늘 아케이드 촬영 마지막인데 기분이 어때요? 오늘 아케이드 촬영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뭔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저는 시즌 1에서 그 미세스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미세스. 가장 최근 얘기도 하고 그만큼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 게임이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우리 맨 맞아. 뭐지? 맞아. 내 머리 갈색이었어. 라미안 로즈 때. 오래 찍었네요. 생각보다. 와, 오래 찍었다. 오케이드. 뭐 다른 거 기억 남는 거 있어? 좀비 게임. 좀비 게임. 아니, 예나가 진짜 너무 재밌었어. 아, 맞아요. 맞아. 기대가 돼요. 한편으로는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친구들이 이렇게 승부욕이 강하구나. 새삼 느끼실 거예요. 네, 오늘 아케이드 촬영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벌써 아케이드 시즌 1이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다들 울음 한 번씩.
시즌2는 혹시 우리가 더 글로벌하게 될 수도 있고. 좋아요. 그쵸. 더 다양한 아케이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소문에 들었는데, 다음 아케이드는 하와이에서 찍는데.